오른쪽 측면 슬라이딩 태클 굴절이 좀 있었어요. 뒷발로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발 들어갑니다. 아 순식간에 펼쳐졌던 상황 속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강원 도립대학교 스코어 1-0 앞서 나가게 됩니다. 지금은 크로스가 짧게 이어지면서 앞쪽에서 잘라 들어갔던 것이 오히려 이 남아름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. 오른발 크로스 이유정 선수가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뒷발로 건드려줬었고요. 두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. 결국 김은서의 선제골로 이어지면서 스코어 1-0이 됐습니다. 자, 후반전에도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.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들어갑니다. 이 타이밍에 선제골이 터집니다. 대전대덕대학교 스코어 1-0으로 앞서갑니다. 결국 해결사 신혜빈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. 전반전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신혜빈 선수인데 후반전 첫 번째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. 자 여기서 교체로 들어왔었던 이주현 선수의 패스가 절묘하게 떨어졌고 아 신혜빈의 침착한 마무리 정윤종 골키퍼의 키를 넘겼습니다. 그대로 골망 상단을 찢어내면서 대전대덕대학교 4강에 한 걸음도 앞서갑니다. 역시 안효진과 빈현진의 발끝에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. 안효진 라인 따라서 빈현진 쪽으로 빈현진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더! 골! 위덕대학교가 기적을 씁니다. 세 명의 선수가 부둥켜 넘어집니다. 위덕대학교가 이렇게 기적을 완성합니다. 스코어 1-1 후반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추는 위덕대학교 경기는 동점 경기는 동점 주인공은 주장 안세빈이었습니다. 아 안세빈 회심의 헤더 슈팅과 함께